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뭐 있을까요? 내 대사도 좋고 다른 배우의 대사도 좋고요.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지금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관객분들의 채팅을 참고하셔도 좋고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권혜요 선배님 대사인데 그 책임의 집을 설명할 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. 예, 그 대사가 왜 이렇게 웃으시죠?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빠 하셔가지고요. 네. 아, 우선 네. 네, 듣겠습니다. 저 또한 그랬고요.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. 책임의 집의 그 뜻이 그건 줄 정말 몰랐거든요. 네네네. 네, 저도 너무 좋았고 우리 그 박신부님의 대사는 모든 대사들이 좋은 명대사였던 것 같기도 맞아요. 하고요. 네. 네. 또 다른 배우분들 우리 솜씨는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시고요. 우리 신하균 씨부터. 네. 저는 전체적으로는 뭐 이것도 좋고 집에 가자. 아.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제가 하면서 하면서 제가 연기하면서 듣기 좋았던 대사는 평화. 평화라고 부르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살면서 또 여동생만 네. 있으시니까 네, 뭐 형이라고 하거나 형님 이렇게 들어봐도 그리고 형아라는 그 뉘앙스가 정말 동구만 불러줄 수 있는 네네 네. 세아에게 오늘도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대사니까 오늘 저 서로 눈빛 마주 보시면서 예 영화 한번 해주시죠. 예 따뜻하게 마주보고 예 서로 예예예 마주보고 예 마주보고 결과가 좀 되게 쑥스럽네요. 예예예 예. 둘이 쳐다보시고 예 인중 같은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. 서로 눈빛 마주보고 예 네 좋아하시 형아 천천히 부끄러워하시네요. 평화라는 대사가 너무 좋았다라고 네,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. 우리 또 솜씨는요? 저는 여기 올려주신 네 좋아요 중에 네. 함께 있을 때 장애인인 걸 자주 잊었다. 이 대사가 아 네 맞습니다. 네 둘이 정말 그 하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면은 정말 뭐 거침이 없었죠. 우리 동구와 세하가 그리고 또 많은 대사들 가슴을 울렸던 대사들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. 요것도 있다 하는 거 소개해 주셔도 좋아요. 네. 디즐의 맞장기인가? 동구 바다 아니다. 네. 동구의 대사죠. 네. 동구 바다 아니다. 디즐. 아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신하균 씨의 그 라면 먹는 동구를 보면서 했던 대사. 네. 네. 여기죠? 예 예. 기자끼야 이거 네 많이들 예 이것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. 뜨거워도 아 뜨거워도 많이들 좋아하고 네 약한 자는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다라고 요 대사도 마음을 울렸다고 사랑해요 님이 네 좋은 대사 많네요. 그래요 본인들 영화 얘기 아닌 것처럼 아 이 영화 좋은 대사 많네요라고 또 우리 강남유방님 네 시리아도 많이 올라오고요. 예, 시리아. 아, 시리아가 많이 올라오네요. 네. 돈 벌러 간다, 얘기 있네요. 신부님 대사. 네네. 네. 영화 보신 거 맞죠?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. 명확하게 영화 초반에. 네. 또 시리아라는 대사는 뭔지, 요거는 정말 그 영화를 보시고 이 대사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봉사 시간 필요하세요라는 그것도 좋았다고 우리 많은 그 중고등학생 관객 여러분들이 예,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사였다라고 50만원, 13만원 뭐 이런 것들 올려주고 계십니다.